지금 생각해보면 평균 6개월마다 승진했던 것 같아요. 대박.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연봉이 6개월마다 올랐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내 투자자는 나한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일밖에는 몰랐어요. 저는 진짜 일이 좋았고 정말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450등 중에 435등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박스 리모닝 안녕하세요. 저는 리박스의 커뮤니케이션 코치 정현주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할 우리 DJ들 정태희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공간을 달리해봤잖아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좀 공부하는 자세였다면 맞아요. 오늘 거의 지금 저보러 누워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낮은 거 주고 자기는 높은 거로 이렇게 저는 지금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정직이가 놀래잖아요. 아 그리고 참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될 인물이 있으니 바로 정직 우리 리박스 컨설팅의 마스코트이자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이자 네. 오징어 게임 456번입니다. 요즘에 네. 졸업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제가 정태희 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분은 32살에 입문을 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네. 저한테 시키는 거는 진짜 뭐 타이핑?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죠, 타이핑? 뭐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첫 승진의 케이스를 굳이 이야기를 네. 드리자면 네. 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맨날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사, 지금처럼 복사 많이 하죠. 네. 저도 왕년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찼어요. 그냥 하여튼 복사해야 되는 거는 그냥 5m 앞에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 회사도 별 수 없구나, 그런 네, 막 배 나온 미국 아저씨들 네, 윙크하면서 미안한 건 알거든. 네. 네.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는 동시에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르려면 어떻게 하나, 이 인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패스오버 할까. 아,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복사를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표 그리기 이렇게 보면은 표가 이렇게 반듯하게 된 게 아니라 잘 이제 흐릿흐릿하게 나오는 데가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0.3mm, 0.5mm, 0.7mm, 0.9mm, 그 다음에 쌤펜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딱 사다가 이제 제가 덧대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니까 흐릿하게 잘 안 나온 데를 아, 제가 이렇게 덧대서 진짜 프린트 한 것처럼 인쇄체처럼? 네, 저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잘 보이잖아. 아, 노아나 오기 전이죠. 지금 전.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정자로 써서 항상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휴가를 갔어요. 네. 근데 제 후임의 인턴이 있는데 이제 복사의 이 상황이 엉망이니까 제이드한테 전화해서 이 복사기 다루는 법을 배워라. 그분을 모르셨군요. 몰랐죠. 제이드한테 어머. 잠깐 물어봐.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드 뭐 어떻게 했어? 그러고 물어보길래 나 덧대 쓴 건데?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한 3초 동안 조용해지더라고요. 띠로리. 다음날 그 상사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사랑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런 눈빛.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이게 직장 생활이구나. 아, 뭔가 달라지는, 대우도 달라지고 눈빛과 말투도 달라지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정규직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턴 생활 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내가 보는 무언가에 정성을 들여주는 인턴이라면 얘가 우리의 회사에 와서 일을 한다면 뭐 맞아요. 말해 뭐해. 그때 당시에 잊지 못할 그 상황을 만든 저 마음 안에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네. 반드시 패스해야 됐고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동아줄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 회사에서 반드시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냥
차라리 복사를 하더라도 차 한 잔을 나르더라도 정말 아트로 해야겠다. 아트. 아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균 6개월마다 승진했던 것 같아요. 대박.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연봉이 6개월마다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차를 나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건설회사니까 아 내가 뭘 달리해야 다른 인턴들에게 내가 경쟁 우위에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히 색종이가 제 책상 위에 있길래 이렇게 색종이 반으로 접으면 네. 이렇게 동그라미도 오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반 이렇게 하면은 하트 네, 네. 네. 그리고 하트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반 접어가지고 가운데로 오리면 이렇게 가운데만 뻥 뚫려요. 네. 찻잔과 찻잔 그 받침 사이에 색종이를 깔아줬어요. 어머. 그리고 거기다 Cheers 이렇게 쓴 Cheers. 거예요. 어머나. 외국계 아하. 리더들이 네, 외국계 네. 리더들이 네. What's it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영어 잘해도 이렇게 네. 약간 쑥스럽잖아요. 네, 네, 네. 젊고 For 네. you. Just for you. Just for you. 근데 그 웃음이 그렇게 막 바쁘고 복잡한 회의를 하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아, 진짜 기특하다. 기특하다. 감동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제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용서하는 느낌 네. 그리고 저를 무한대로 신뢰하는 느낌 저의 이런 태도와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차별점을 찾으려고 애썼던 젊은 날의 정태희가 진짜 귀엽고 예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미국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됐던 계기가 뭐냐면 이력서를 100개를 썼었어요. 100장의 이력서. 네. 그 당시에는 이력서를 뭐 이메일로 보낼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대부분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사단으로 접어서 보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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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는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하려고 이력서를 접지 않겠다 해서 대봉투를 문구점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력서에 그 회사의 로고를 딱 깔은 거예요. 뭔가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네, 근데 그 담당자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미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제 게 왔는데 제 거를 버리기에 너무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꾸겨지지도 않고 비닐 폴더 끼워서 대봉투에 넣어서 그 회사 이미지, 네. 그 로고까지 하고 세상에 언젠가 티오가 나면 이 친구한테 연락해야지 아. 하다가 딱 연락이 온 거죠. 나중에 크고 나서 리더십을 가르칠 때 잡 크래프팅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르쳐줘요, 후배들한테. 그게 뭐냐면 도자기 도공처럼 진짜 다 된 것 같은데 계속 깨는 거예요. 진짜 그 장애는 다 멀쩡한데 맞게 자신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그 깨는 그 마음 그걸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일도 그렇게 할 때 그 간절함 자기가 맡은 거에 이 한 끗을 다르게 할 때 그 디테일의 힘이 약간의 그 연봉의 그 한 장을 만드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잘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나라는 미잉크 내 상사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내 투자자는 나한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인정을 받아서 항상 그 성과를 했던 그 이유는 상사를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위해서 일했지. 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배워서 1년 뒤에 어떻게 하고 3년 뒤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떤 거를 이루겠다라는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리버스 멘토들한테 아뭐 제이드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겠지. 아니에요. 저는 HR 전문가잖아요. 네네. HR이 홈룸인 줄 알았어요. 홈런 아니고? 홈룸. 네, 여러분도 홈룸 뭔지 혹시 홈룸 네, 알죠? 홈룸 이해하시는 알죠? 분은 저와 홈룸 비슷한 알죠? 나이로 아는 홈룸 걸로. 홈룸 알죠? 그 휴먼 리소스가 네. 진짜 뭔지를 나중에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제이드님은 떡잎부터 남달랐던 것 같은데 아니요, 간절함으로. 실패 경험이 있으신지. 너무 많죠. 아, 진짜요? 어릴 때 임원하니까 진짜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리더였어요. 아. 저는 몰랐는데 일밖에는 몰랐어요. 저는 진짜 일이 좋았고 어허. 정말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답이라는 그런 구침이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승승장구에 완전히
성공의 가도를 달렸을까요? 분명히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동 네.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말하는 과업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일은 정말 이렇게 경주마처럼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조금 좀 불편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딪히는 스타일은 아닌데 더가 저를 보는 힘이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저를 보는 거를 알려하지 않았고 저는 과업만 보는 거예요. 피터팬을 쓰신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니까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니다. 네가 잘해야 좋아할 수 있는 거다. 네. 제 상사가 마침에 HR을 하시니까 나도 이 일을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Good job! Well done! 막 이러니까 아 나는 진짜 여기 타고났나 보다. 이거 잘하나 보다. 잘하나 보다. 아하. 그러니까 작은 승리감이 모여서 내가 이제 내가 전문가로 돼야겠지라는 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 보니 끝까지 성공할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구성원들이 이제 제 하방에 붙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해서 저는 일하는 것처럼 구성원에게도 기계처럼 잘했어요. 버카도 주면서 맛있는 거 드세요. 아 그리고 뭐 또 때 되면은 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어휘는 기계처럼이라는. 기계처럼이죠. 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마음의 울림도 없이 네. 바빠 죽겠는데 진짜 또 생일 파티네. 네네네. 막 이런 생각 속에. 어허. 근데 구성원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야망의 찬 마녀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이글한. 이글이글. 막 불타오르는. 아, 그치, 일밖에 그치. 모르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인간미라고 못 느꼈나 봐요. 근데 저는 애 키우랴 또 진짜 일하랴. 잠도 못 자고 또 상사는 총 잘 쏘는 진짜 군인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또 총 쏘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 잘 쏘는 사람한테 또 총질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을 잘 해내니까 또 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리더 평가를 했어요. 담면 네. 평가라고 해요. 네. 담면 평가 있죠. 전 세계 한 450명 부사장들이 있는데 네. 진짜 정말 제가 얼마나 재수없었냐면 전 세계 부사장 중에 제가 1등해서 그 모땡땡 회장님께 네. 제가 트로피 네. 챔피언상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그만큼 나는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좋은 그렇게 기대할 수 착각을 있지. 했죠. 좋은 리더라고. 저는 제가 근데 몇 등 하셨어요? 제가 450등 중에 435등 했어요. 그래도 뒤에 15등이나 있네. 저 위, 아래, 옆에 동료 다 다면평가. 그러니까 상사 빼고는 다 최저점을 준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렵고 네. 30대 초반이었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why 내가 이렇게 됐는지보단 부르르 떨었죠. 내가 435등이라니 누구야? 누구야? 다 누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고 누가 이렇게 나를 인정을 나를 시샘하는구나. 435등이라니 그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직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보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6개월만 딱 6개월만 네가 코칭을 받아봐라. 어떤 코칭을 받으셨어요? 제가 어떤 코칭을 받았냐면요 제이드 너는 퍼포먼스는 너무 우수하다는 거. 오케이. 성과 너무 좋아. 네. 그런데 너가 문제가 뭐냐면 I와 E라는 거예요. I는 뭔가요? 저는 제이드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에. 우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됐어요. 네. 갑자기. 아마 단명했을 것 같아요. 이래.